안녕하세요. 초급등지 안전한 매매 패턴 자리를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 버스 종점 근처에 사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버스 종점 근처에 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우연찮게 집 주변에 버스 종점인 경우가 많아서 어디 이동을 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버스 종점에 있는 여러 대 버스 중에 어떤 버스를 탑승하시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운전기사가 탑승하셔가지고 바로 출발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시동이라는 얘기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거래량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시동을 걸려놓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시동도 안 걸려있는 버스,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럼 이번 주도 어떤 종목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보내주시면 해당된 접속하실 수 있는 무료방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강을 시장을 이제 할 텐데요. SK증권 사태, 그러니까 먼저번 1, 2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SK증권 사태로 SG증권 사태로 폭락했던 종목들, 서울가스라든가 삼천리, 그리고 다우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SG증권 사태가 아직 진행 중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DYPNF라는 우량주를 종목을 들고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넘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자리였죠? 121선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종목이 급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121선을 뚫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이 종목은 굉장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1, 2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121선을 이탈을 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먼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세 종목처럼 어떤 캔들하고 121선의 이격도를 이렇게 좁혀놓은 상태에서 61선을 하향 이탈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DYPNF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서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매도하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고 나오면은 오늘 이번 주에 45,000원이었던 종목이 22,000원까지 하락하는 대폭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렇게 갈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SG증권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이 종목도 이렇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자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자리를 굉장히 잡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 3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11가지 패턴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번 주 바닥 탈출 기법, 그리고 풍선 기법, 그리고 저번 주에 윗꼬리 안착 기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11가지 패턴 중에 지금 현재 3가지 기법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2강에서 설명했던 종목 있잖아요. A타입으로 가는 종목이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고 화장품 종목 우량주 CNC 인터내셔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왜 설명을 드렸었냐 하면은 우량주도 이런 어떤 급등매매 초급등 패턴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21%나 상승을 하고 CNC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약 7%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급등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잡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만 초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급등주의 패턴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이런 실적주, 우량주들도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기법들을 잘 익혀두셨다가 이 11가지 패턴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패턴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는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바닥 탈출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상승을 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120일선을 기준으로 아래 하단에서 매집산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상단에서 매집산이 발생하거나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떤 주포들이 그 종목에 대한 주포들이 이런 산을 만든다는 의미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자, 1단계는 매집을 해야 된다. 매집이 끝나면은 2단계는 120선에 안착을 하더라. 하단에서 산을 만들든 상단에서 산을 만들든 결국은 120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초급등으로 이어졌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강의 시간이 약간 부족을 해서 이번 강의로 넘겼는데 자, 셀바스 AI를 볼까요? 연초에 AI라든가 아니면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테마 관련주 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셀바스 AI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여지껏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과연 그 기법 자리에서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20, 30가지 되는 AI 관련주 중에 실적이 계속 나고 있었던 종목이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약 10%에서 15%를 나고 있는 우량한 회사였다는 거죠. 우량한 회사인데 최초의 매수 자리는 2포지션이었는데 과연 저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7,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급등을 했느냐. 한번 이 자리를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를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1,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120일선을 기준으로 그죠? 120일선을 기준으로 캔들하고 120일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급등의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20일선을 기준으로 하단에서도 산을 만들 수 있고 상단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래량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120일선을 지지받고 있더라. 그죠? 자, 120일선을 지지받을 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관심 종목에 편입. 1번. 그리고 이 매집산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게 7,000원이었죠. 이 자리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집산을 만든 121선 위에서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시동을 걸고 있는 버스와 같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랬던 셀바스 AI 이 부분이 바로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자그마치 4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등매매님,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7천 원짜리가 3만 5천 원, 3만 7천 7백 원까지 갈 동안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들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니 지금 3강째인데 세 달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여기까지도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했는데 먼저 이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윗꼬리 꼭 주가가 꼭지에서 윗꼬리가 계속 나왔는데 그 윗꼬리 어떤 저항선이라든가 지지선을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그 자리는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주가가 400%나 상승한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한 꼭지는 제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날 종가는 지지선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2강에 때 2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캔들이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대량의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더 이상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 들고 있는 그 비중도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저번 이 강에서도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총이 45조잖아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 36조인데 이 종목들은 무거워서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 종목을 대신할 수 있는 테마군들은 자동차 부품주다. 그죠?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차나 기아를 대신해서 나한테 큰 폭의 상승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중소형주 말고 이런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 현대차의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과거 2년 동안 아주 똑같은 일정의 패턴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던 현대차가 주봉이 120주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18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초입이다. 아셨죠? 현대차도 그렇고, 자, 그러면 기아도 한번 볼까요? 기아를 보면은 기아 역시 2년 동안 상승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요 자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아차 주봉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고점에서는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근데 이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 드디어 바닥을 탈출하고 120주선이죠. 바닥을 탈출하고 기아차가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을 하려나 보다 했던 자리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거워서 어느 날 갑자기 10%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과연 어떤 기법으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이죠.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121선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121선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21선을 기준으로 한 일주일간 조종을 보이면서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뭐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이고 이게 월요일이고 오늘 화요일 날도 거진 상한가까지 갔다가 눌렸는데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면은 매집산을 만들고
금요일 날 121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트 전공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월요일 날 상한가하고 오늘도 상한가가는 7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업종 테마 디젠트를 한번 볼까요? 디젠트 같은 경우도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자, 121선을 기준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산에서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도 뭐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야, 나는 이 디젠트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계속 들어올 때 급등매매의 풍선기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셨을 때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었죠? 자, 풍선 모양을 만들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 기법은 제가 이 자리가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급등으로 가기 위한 종목의 풍선 기법이 매수 급소는 통로가 나왔을 때 상단에 안착한 종목을 상수도관에 비유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디젠트가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 상한가하고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빠졌는데 결국은 50%에서 7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급소 자리가 풍선 기법의 상단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소록수라는 종목도 보자고요. 계속 똑같은 패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선수가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구안이 좋은 사람이 타율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 종목 수가 2,500개나 되는데 똑같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거나 학습하신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소록수라는 종목이 세계 최초로 원전용 LED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우리나라 원전 강국인데 세계 최초로 해당 부품을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 소록수가 자, 121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딱 두 번 발생했어요. 첫 번째 발생한 거래량은 4월 한 중순쯤이었죠. 4월 중순쯤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한번 지켜보자. 급등매매가 앞으로 향후 11가지 패턴을 계속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바닥 탈출 기법으로 갈지 아니면 풍선 기법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소록수가 이날 기준으로 매집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패턴이 거진 다 비슷해요. 초급등주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뭐 1년 동안 매집한다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고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시동을 열고 출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록수가 이 자리에서 매집산을 만든 거래량이 이 거래량인데 어느 날 121선을 계속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록수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다면 이 산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가담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7,400원인데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가 아주 지금 현재 70% 상승에 있는 상태죠.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매수 시점으로 잡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초급등주 풍선기법 매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된 설명을 드린 이유를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2,500개나 되는 종목을 다 돌려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연 과거에 갔던 종목들 아니면은 현재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초급등으로 가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구안을 높이시면 향후에 그런 패턴의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강째인데요. 여러분들, 초급등주를 매매하는 패턴에는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3가지 패턴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매매 기법이 풍선 기법이라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종목을 저번 주 2강에서는 자,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주식은 어떤 패턴은 아니면 기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죠.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 초급등주의 풍선 기법은 자기가 오늘 어떤 종목들이 테마에 엮여가지고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는데 한 기간 7일 동안, 7일에서 한 열흘 안에 이런 상수도관에 나오면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에 가담하셔도 된다는 기법이죠. 이 풍선 기법은 초창기에 처음에 어떤 뭐 80% 자, 처음에 한 30%에서 그죠? 30%에서 보통 10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요. 조정을 받는데 풍선 기법 그 이 내부에서 기간 조정을 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매매 기법이 이제 풍선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통로가 나와요. 그게 풍선 기법의 장점이죠. 자, 통로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한번 주가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통로 상단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 자, 상단에 있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에 어반리튬의 예를 들면서 이 자리에서 하단으로 빠지는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풍선 기법을 이제 교집합 공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집합, 합집합 배우셨잖아요. 저도 교집합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럼 풍선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떤 교집합 공식이 있어야지만 2차 상승에서 1차 상승의 이격도만큼 상승을 할까? 그랬을 때 봤더니 시장의 핫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죠? 시장의 핫 이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잘 갔던 뭐 전기차라든가 뭐 AI, 로봇 관련주 시장의 핫 이슈였잖아요. 핫 이슈가 있고 풍선 1파에서 일단 강한 수급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물음표 2개. 이 세 가지 공식을 만족하면은 풍선 2파에서 역시 재차 2차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표 2개는 뭐냐? 이 물음표 2개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물음표, 이 나머지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강의를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은 아,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풍선기법으로 급등했던 에코플라스틱이 여기서 재차 2차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차 상승은 바닥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3차 상승에서는 조금 그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어저께도 그 자리에서 통로가 나오는 상단에서 일주일 동안 이 에코플라스틱을 매매했던 어떤 주포들이 결국은 14% 한번 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자, 루니시죠? 저번 주에 제 강의를 듣고 노란톡방에 들어와신 회원님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이 루니사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낌없이 공개를 해드렸죠. 자, 루닛은 과연 그럼 어떤 자리에서 갔느냐. 루닛 같은 경우는 의료 AI 솔루션 도입을 전 세계 2,000곳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AI 의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관심이 있고 인기가 많은 회사라는 거죠. 그런 종목은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닛이 어느 날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한 30-40%가 급등을 했었죠. 자, 30-40%가 급등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태껏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루닛이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한번 지켜보셨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런 커다란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5월달 접어들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상수도 간에 안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선 기법을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7% 정도 한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종목은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어느 날 4월 초죠? 현정은 회장이 이제 동사 1,700억 배상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서 2019년도인가 아마 1,000억이 납입된 것 같고 지금 나머지 이자 포함해서 이제 1,000억이 들어온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이 자, 1차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차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자,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 갑자기 매출로 일어난 이익이 아니라 어떤 배상 판결로 인한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한 30-40% 상승을 하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런 커다란 풍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통로가 나오는 시점에 음봉이 한번 나오죠. 음봉 캔들이 한번 나오는데 보통 이거를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이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는 야, 이 종목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하단에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구나. 자, 2차 상승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재료가 하나 더 나오죠. 500억이라는 주식을 소각하고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적산병이 발생을 해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통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산병이 나오면서 상단에 안착을 했죠. 이 자리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 3만 5천 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기법으로 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접근을 했을 때 3만 5천 원 상단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급소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1천 원대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 수익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급소 자리에서. 자, 그러면 제가 1, 2, 3강째 지금 풍선기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풍선기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역풍선기법은 없을까? 그럼 역풍선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풍선기법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통로를 만들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차 상승을 하는 게 풍선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풍선의 모양을 만들길래 여러분들이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고 있는데 상단에 안착하는 중심선 근처에 와 있는데 주가가 어느 날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그죠?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세계적인 어떤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발생을 해서 하단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이오니아를 한번 보자고요. 바이오니아는 이제 탈모 치료제, 탈모 화장품 가지고 이제 13만 개의 생산 시설이 가능한 원료를 생산을 마쳤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니아에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어요. 자, 121선을 기준으로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단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단으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마시고 자, 통로를 기준으로 이날 지수 상황이 안 좋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풍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밑으로. 자, 그러면 이런 바이오니아를 움직이는 주포들은 오히려 올리면서 이 종목을 매집하기보다는 떨어뜨리면서 매집했을 때 오히려 평균 낙가가 낮아지니까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가 역풍선 기법을 만들면서, 그죠? 역풍선 기법을 만들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121선이라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매수 급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바이오니아가 여기서 단기에 100%나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풍선기법의 2차 상승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떤 이런 바이오니아처럼 역풍선기법으로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풍선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세 번째 초급등지 윗꼬리 안착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매도 자리라는 설명도 부연 설명도 드렸었죠. 자, 어떤 일봉이나 주봉이 캔들이 모습이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이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이 자리는 어떤 음봉이 캔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누군가 많이 익절을 했거나 많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저항선이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날 종가 기준 그날 3시 30분에 종료가 되니까
3시 30분 종가 기준이라든가 주봉으로 따지면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기준? 이거는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한다면은 요 자리는 익절하는 구간이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서두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시총이 높아서 주가가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잘 가지 않으니까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진산업을 한번 보자고요. 자, 아진산업을 보면은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을 했죠?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서 매집산의 모습이 한번 발생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한번 들어옵니다. 또 한번 들어오면서 매집산을 발생했죠? 보통 바닥을 기준으로 위에서 산 하나도 매집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산을 두 개나 그리는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진산업이 그 자리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저번 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들어온 이후로 자, 이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느냐, 아진산업이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냐 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 두 쌍봉 큰 산을 만든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 이날을 기준으로 윗꼬리 저항선, 종가 지지선을 봤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 주가가 캔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했다는 자리죠. 거기서 급등을 하고 오늘도 한 15%인가 20% 갔다가 이제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눌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종목의 매수 급소 자리는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최소 20%에서 4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윗꼬리 안착기법 매매 기법이었다. 자, 실리콘 투자 한번 볼까요? 자, 기본 공식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121선이 어디 있어요? 자, 캔들이 실리콘2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자, 그냥 단순 테마성인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도 계속 1분기 실적이 계속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국에 200여 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우량 회사예요. 자, 그런 실리콘2가 이런 지지부진한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는 버스가 출발하겠다고 시동도 걸지 않은 버스를 탑승해서 계시면 이 종목이 언제 갈 줄 알고 아니면 언제 출발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기다리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실리콘2가 저평가가 돼 있고 우량한 회사이고 화장품 브랜드를 전 세계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과연 출발도 안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기간 동안을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 매매 공식으로 실리콘2를 접근해서 봤을 때 121선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이 이틀 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실리콘2 역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바로 급등을 시키지 않고 어떤 매매 자리를 이렇게 캔들을 우하향시키면서 매집산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매집산을 만들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지껏 저 강의를 듣고 계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매집산을 기준으로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지껏 이런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라인을 돌파하려는 두 번째 이런 매수 급수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종가에라도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실리콘2도 역시 여기서 한 20, 30%가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
자,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의 이제 3강까지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강의가 3개월 동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요. 계속 이 강의 기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번 주에 갔던 종목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구안을 높여야 된다. 그죠? 선구안을 높인 야구선수 타자가 타율이 좋듯이 주식도 우리나라 종목이 약 2,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매집산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접촉을 하시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기법 자체가 여러분들 기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아직 강의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A타입 기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타입 기법은 보통 우량주, 대형주, 중형, 대형주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봉으로 보고 테마주나 어떤 무슨 오늘 급등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일봉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해놓고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A타입 기법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A타입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3강째인데 5강 이후에나 이제 A타입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번 주에 이 A타입 기법으로 간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이 오늘 20%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2만 원짜리가 바닥, 120주선 바닥에서 2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기법이죠. 근데도 오늘 리포터를 보니까 오늘 20%나 상승을 해서 시총이 약 4조가 됐는데, 뭐 시총 뭐 6조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총이 4조니 6조니를 믿지 마시고, 이 기법으로 어느 날 세력이 이탈하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지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3대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그 세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A타입 기법으로 지금 약 약 3년 동안, 자, 제가 JYP를 설명드리면서 해외여행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3년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원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후발주자로 지금 거기에 편입을 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A타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A타입은 무엇이냐? 그거는 다음 강의 시간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이 A타입에 대해서, 그 기법 강의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알고 싶거나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을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까, A타입 기법에 대해서 미리 내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속을 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낌없이 기법들을 정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A타입으로 움직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정밀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A타입 기법은 뭐냐? 자, A타입 기법은 우리가 보통 주식 차트를 볼 때 캔들을 보잖아요. 캔들을 보고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을 보죠. 그리고 이평선을 보게 되는데 이평선을 봐요. 근데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이 가치주로 꾸준히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종목들은 캔들 무시, 거래량은 참조. 이 이평선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JYP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A타입은 뭐냐? 완전히 뭐 빨래집게 같은 모습이잖아요. A타입의 좌측 기둥을 볼린저 밴드로 보고요. 우측 기둥을 11선으로 보죠. 11 이평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월봉으로 봤을 때는 10월 이평선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빨래집게 중심에 있는 이 모습을 5일 이평선, 일봉으로 봤을 때는 5일 이평이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5월 이평선이죠. 자, 그럼 A타입이 이 볼린저 밴드하고 이 10월 이평이나 11 이평 사이를 이 5일 이평이 이 라인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다시 앞 화면으로 가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자고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과거 3년 동안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은 뭐죠? 그 배경은 이 바닥이라는 122평선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하고 10월 2평선 사이를 5, 2평선이 한 번도 안 깨고, 현재까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A타입 기법은 캔들 무시, 거래량 참조, 오로지 2평선만 보는 기법이 A타입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A타입 기법에 대해서는 뭐 일봉 매매 기법도 있고 주봉 매매 기법, 월봉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3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